다시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 이 아주까리 진짜 잘 크네요. 이렇게 많이 컸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의 뭐한 3m 가까이 컸는데요. 커도 너무 많이 컸어요. 오늘은 이거를 좀 잘라 주어야 되겠습니다.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서 너무 우짜라는 거를 좀 막아주고요. 옆으로 좀 키워서 밑에 그늘을 많이 형성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와, 이 땅에도 엄청 많이 떨어졌네, 종자가. 이게 전부 아주까리 종자에. 이거를 주워가지고 다시 심어야겠어요. 일단 우리 집에 그늘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어요. 가장 빨리 자랄 수 있는 이 아주까리로 그늘을 먼저 만들고 그 그늘 밑에서 뭘 심든지 해야 되겠어요. 아, 참. 생긴 게 요상하게 생겼죠? 얘들이 지금 환경이 불리하니까요. 잎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열매를 만들어요.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아주 가뭄이 심하고 햇빛이 강하고 건기가 지속되니까 잎을 안 키워요. 볼까요? 잎 면적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이거 한 5배는 커야 되거든요. 이 정도 커야 되는데 잎이. 우기 때는 그렇게 커요. 확실히 금기가 되니까 잎 면적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우기 때이 잎이 얼마나 큰지. 이거 잎이 하도 커서 이걸로 토양을 피복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어요. 얘가 살기 힘드니까 아예 먼저 자손부터 만들려고 이렇게 계속 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자 만드는 것마다 제가 다 잘라 주겠습니다. 와, 높이도 달았다, 높이도 달았어. 예, 지금 시원하게 다 잘랐습니다. 종자가 달린 것은 다 잘랐고요. 그리고 잎도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기기 때문에 여기 잎이 많으면 잎을 통해서 증발하면서 수분이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잎도 많이 제거를 해 주었고요. 지금 뭐, 공간이 아주 많이 났네요. 예. 지금은 건기라서 생명력만 유지하는 걸로. 얘는 이쪽으로 줄기를 한번 키워 볼게요. 이쪽 옆으로 줄기를 키워서 또 그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자라는 가지들은 다 잘라 주었고요.
이제 옆으로 크라고 이제 유인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 잘랐는 가지들만 해도 엄청나구나. 얘들은 모아서 퇴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아주까리 정잔데요. 오늘부터 계속 아주까리를 심어야겠어요. 이게 워낙 키도 잘 크고 그늘 형성도 잘 해주니까 일단 우리 집에 그늘을 많이 들수 있게. 두 알만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는 받아 가겠죠. 그늘이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집에 그늘을 만들어 줘야겠다.